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59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짐니 킹 오브 이스라엘, 이스라엘 왕 짐니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In the 27th year of Asa king of Judah, Zimni reigned in Tirzah 7 days. 아사가 유다 왕으로 있은 지 27년째 되던 해에 짐니는 7일 동안 디르사에서 다스렸습니다. 고작 7일입니다. 네. 근데 그 고작 7일 동안 굉장히 큰 일이 있었죠. 만약에 우리에게 7일이 주어진다면 네. 어떻게 살까요? 그런 질문을 예전에 과거에 많이 들었고 또 많이 고민하면서 답을 했던 것 같은데, 물론 이 짐니는 자기가 7일 동안만 왕이 될 거라는 걸 몰랐었죠. 그가 그 짧은 그 7일 동안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The army was encamped near Gibbethon, Philistine town. 그 군대, 그 이스라엘 군대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의 마을인 기브스온이라는 곳 가까이에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을 공격하기 위해서 전쟁 중인 거죠. 그 전쟁 중에 그 짐니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어요. 16절과 17절입니다. When they heard that Zimni had committed treason and had assassinated the king, that very day they chose Omri, commander of the army, as the new king of Israel. 그들이 짐니가 반역을 일으키고 왕을 죽였 암살했다라는 소식을 그들이 들었을 때, 군대가 들었다는 얘기인 거죠. 바로 그날에 그 군대는 옴니를 군사령관인 옴니를 이스라엘 왕으로서 선택했습니다. 짐니는 그 디르사에서 자기가 왕이다라고 하고 있고, 또이 옴니라는 사람은 또 전쟁터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난리가 아니죠? So Omri led the entire army of Israel from Gibbethon to attack Tirzah, Israel's capital. 그래서 옴리는 이스라엘 온 군대를 기브스온에서 소집해서 터자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끌었습니다. 바로 디르사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였죠. 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근데 사마리아가 이스라엘 수도가 되기 전 일이죠. 전에는 디르사가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And when Zimni saw that the city was taken, 그래서 짐니가 보니까 그 성이, 그 디르사 성이 함락이 되었어요. 그러자 he went into the citadel of the king's house and burned the king's house over him with fire and died. Because of his sins that he committed, doing evil in the sight of Yahweh, walking in the way of Jeroboam, and for his sins which he committed, making Israel to sin. 예, 그 성이 함락됐다는 것을 보자 짐니는 그 궁전의 그 요새, 자기 집에 딸린 그런 요새로 들어가서 그 왕의 집을 불로 그 위에 불살랐습니다. 그래서 죽었죠. 그 바로 이는 바로 그가 저지른 죄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신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저지른 모든 죄, 그의 죄 때문인데, 이는 그 죄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면서 그렇게 죄를 지었다는 거죠. ing 형태가 나온 거는 계속 뭐뭐 하면서 같이 동시 상황, 동시에 일어났던 일을 말하는 거죠. 이 7일 동안에 그는 여로보암이 갔던 그 길을 간 것입니다.
그 길은 뭐예요? 우상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끔 강요를 했겠죠. 그 7년 시간을 왕이 되고 나서 7년 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고 그 시간 동안에 그가 한 일이 이제 그 바샤의 집안을 다 죽인 거죠.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그두 가지 일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요? 뭔가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런 일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불법 왕이 된 것은 불법이었죠. 그러니까 불법을 저지른 사람은 계속 불법을 저지르게 됩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계속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지은 과거의 죄를 또 덮어야 되기 때문에 20절입니다. Now the rest of the acts of Zimri and his conspiracy which he carried out, are they not written in the book of the Chronicles of the Kings of Israel? 그러니 짐니의 행위의 그 나머지와 그가 꾸민 음모, 수행한 음모들이 그 이스라엘 왕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가? 네, 그 이렇게 짧게 왕권을 잡고 또 이렇게 허망하게 스스로 불을 질러서 자살한 왕, 안타깝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 이렇게 해서 죽이고 죽고 이런 것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이것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가까이 한 것에 대한 결과인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주인이시죠. 그래서 그분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기뻐하신 대로 사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더큰 은혜를 베푸시죠.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도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사는 비결이고 또 내세 영원히 영광 가운데서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수 있는 그러한 좁은 길입니다. 아멘.